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장자매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리아 선교 방송 아버지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방송을 타는 곳마다 회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사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전에 계획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를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37편 4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뻐할 때 우리에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칭찬이 안 나오고 어떤 것이 나올까요? 비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춤추고 기뻐하고 깔깔깔 웃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37절 1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워주는 입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불꽃마다 분쟁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많은 춤을 추고 박수를 치지만 그저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 춤을 추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박수를 칠 때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춤을 출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이전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비방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나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입에서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에서 어찌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은 특히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될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조금 더 이 시간에 더 잘 살고 복을 받아서 예수 믿었던 이런 것을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배워서 이전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대입을 받을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네, 지금 현실적으로 보일 때는 화창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뿌리가 뽑혀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힌 하나님의 성도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땅 열방을 위해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 지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먹을 걸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에게 예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찬양이 멈추지 않고 있을까요? 예배가 멈추지 않고 있을까요? 순교자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순교자의 헌신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주일날 교회 나가고 십일조 하고 헌금 드리는 것밖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없다면 어찌 그 무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능력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를 여호와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한 것은 고난이 없었던 분은 한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변화해서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는 그 결과는요. 9절, 10절, 11절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시간이 지나가면요 악인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옥 불로 던져지는 것이지만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을 찾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을 찾아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셔야 땅을 찾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분을 버리고 시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뻐하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다 칭찬 듣는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